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를 표방해 만든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올해 9년째를 맞았지만 아직 낯설다는 분 많습니다. 그래서일까요? 유통업체는 제각각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각자 도생 중인데요. 그 사이 중국 직구 업체들은 초저가를 내세우며 한국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. 지선호 기자입니다. 서울의 한 대형마트. 자사의 할인 행사를 알리는 안내문이 이곳저곳 붙어 있습니다. 반면 코리아 세일 페스타 안내문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. 더 많이 주부 입장에서는 할인을 받고 싶죠. 지금 와서 저런 그러니까 내용을 보고 다음에는 좀 많이 더 활용을 해야겠다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.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. 하지만 대형 유통기업들은 각기 다른 이름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거나 이미 끝마쳤습니다. 올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로 2,5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행사 기간도 5일 더 늘었습니다. 하지만 개막식이 열렸던 명동의 상인들조차 행사에 무관심합니다. 아니에요. 대부분 거기 없어요. 소비자들 반응도 썰렁합니다. 블랙프라이데이처럼 그렇게 크게 세일도 안 하는 것 같고 네. 그래서 생각은 안 하고 있었어요. 반면 대규모 할인 행사, 광군제로 유명한 중국의 쇼핑 앱 알리익스프레스는 초저가 직구를 앞세워 한국 시장에서 놀라운 속도로 성장 중입니다. 여기에 다른 중국의 쇼핑 앱까지 파격적인 할인으로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어 국내 유통업체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. TV조선 지선호입니다.